배추벌레가 왜 파란색이에요? 배추벌레 카네요. 그래서 왜 파랄까요? 배추잎하고 똑같아요. 배추벌레 색깔이. 배추벌레 배추 먹어서 배추색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4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무슨 색일까요? 말씀의 색깔을 좀 띄워야 합니다. 예언직의 부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예언직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두 번째에 배추마음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가 들어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 하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혼일일 것 같더니 여름 내 밭을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충실하게 자라 속이 꿰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서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흙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네. 사실 이번에 성서를 먹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서 말씀이 우리 안에 되어서 말씀이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배워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18일 이제 그 전에 이제 10월 달 전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하고 이제 홈페이지 안에 다, 교실 안에 다 이제 들어와 계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는 하고 이제 다 이제 막 연락하면서 여러분들을 신약관에 초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과정이 또 중단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신부님 또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란 이리안나, 윤문자 안나, 김명수 요세피나, 박민선 신라, 부조 문성식 프란치스코, 봉사자 이민환 스텔라, 이정남 율리에타, 이상 30명입니다. 수료증은 1조 이은숙 마리아 조장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퇴근자입니다. 권선희 미리시다단장님 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근상은 수녀님께서 축복받은 성경책 세트를 선물해 주셨고 저희는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서 40주간을 열어주셨고 마음 많이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본당 신부님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강의해 주신 사알벨트 수녀님과 플로리아나 수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 보세요. 11시 30분. 어? 수료 좀 받아야지. 앞에서 수료 좀 받아서 사진이라도 찍어야 돼.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가 안 되시죠? 지나갔죠? 주세요. 아니, 지나갔어. 아니, 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서 드려야 되는데. 지나니까 못 여십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냥 얼른 여러 장 팍팍 찍으세요. 네.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새로 V.